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백세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까지 오셨습니까? 지난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장중 1,400원 선을 넘어서는 등 원화 환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때문에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카드사에서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트래블카드를 활용해 환율 걱정은 덜고 해외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꿀팁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여행객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1분기 국내선 여객 수뿐만 아니라 국제선 여객 수까지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2일 국토교통부 한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제선 여객 수는 1,508만 명으로 2019년 1분기 1,583만 명의 95.2%를 기록했는데요. 작년 1분기 984만 명과 비교하면 53.3%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자, 이 늘어난 해외 여행족 잡기 위한 카드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광고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환전 고객을 붙잡기 위해 잇따라 트래블 카드를 출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여행에서 수수료 없이 외화를 사용하는 해외여행 특화 카드가 인기를 끌면서 카드업계 상품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환전 수수료가 무료인 것과 동시에 결제 캐시백과 라운지 이용권 등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 끌기에 나섰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건 하나카드가 2022년 7월 선보인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인데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 인출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담았습니다. 현재 환전 가능한 통화는 41종입니다. 또한 우리카드도 지난해 8월 핀테크 업체 트래블 월렛과 함께 트래블 월렛 우리카드를 출시했고 환전 가능 통화는 46종입니다. 신한카드도 지난 3월 신한은행과 협업해서 소울 트래블 체크카드를 출시했는데요. 소울 트래블 체크카드는 출시 두 달여 만에 누적 발급매수 5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통화 30종의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지만 전 세계 1200여 공항 라운지를 연 2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KB국민카드도 이달 22일 해외 결제 특화 신용카드인 KB국민 트래블 신용카드를 출시합니다.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미리 환전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재환전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여기에 해외 결제 수수료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니 카드별로 세부 혜택 등을 살펴보시고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은행권도 지금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환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수료 무료는 물론이고 경품 이벤트 또 여행비 지원까지 해준다면서요. 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00원을 넘어서며 고공행진 중인데요. 은행권은 환전 고객을 붙잡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H 수협은행은 봄 여행 성수기를 맞아 최대 100% 환율 우대를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하고 신한은행은 신한솔 트래블 체크카드 발급 50만 장 돌파를 기념해 환전 잔액을 10만 원 이상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여행 경비를 마이 신한포인트로 지원합니다. 토스뱅크는 다음 달 31일까지 최대 3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는데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입점한 주요 카페에서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보여주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네. 자, 고환율 우려에 면세업체도 이제 고할인 카드를 꺼냈는데요. 이 프로모션 잘 활용하면 최대 16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고환율 우려에 면세업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고환율에 면세 품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입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 면세점은 다음 달 1일까지 내국인을 대상으로 환율 보상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요. 구매일 기준 1달러당 매장 환율이 1,320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LDF페이를 최대 10만 원 추가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구매 금액 대별 LDF페이 증정 행사와 카드사 제휴 등을 포함하면 최대 164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라 면세점도 환율 보상 프로모션에 동참했는데요. 신라 면세점은 내달 1일까지 서울점과 제주점 이용 고객 대상으로 구매 금액에 따라 증정하는 선물 카드를 최대 10만 원 추가 지급합니다. 또한 신세계 면세점은 온라인몰에서 고환율에는 고할인으로 최대 60%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은 앞서 지난 12일부터 구매 금액대별 제휴 카드사나 페이로 구매 시 2만 원부터 최대 154만 원을 면세 포인트로 환급해주고 온라인몰에서는 최대 11만 원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환율 보상 프로모션과 관련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환율로 인한 내국인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율 보상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